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문제풀이 82페이지에 11번에 휴업을 한번, 휴업도 이 문제는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휴업을 꼭 한번 잘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개월 넘어갔을 때 휴업신고, 그리고 휴업하고 폐업은 등록증 꼭 싸들고 직접 가야 됩니다. 전자문서가 안 된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등록증 첨부하는 경우는 휴업하고 그다음에 폐업이니까 변경신고나 그다음 생계신고는 아예 등록증 첨부 안 합니다. 그런 것들 잘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꼭 제재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11번에서는 휴업신고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을 박스에서 한번 골라보십시오. 아마 이런 문제는 계속 시험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면 꼭 나올 겁니다. 나 먼저 첫 번째 기업법은 칠까요? 기업법은 그냥 편한 것 같습니다. 3개월 넘어갔다. 그때 신고해야 된다. 정말 사전에 먼저 신고해야 됩니다. 먼저 개업공사가 3개월을 초과, 2개월 가지고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도 많이 냈습니다. 이상 그러면 어려울 겁니다. 이상도 아예 틀렸습니다. 초과 꼭 넘어가야 됩니다. 3개월도 신고하지 맙시다. 서로 귀찮습니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다음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하죠. 자, 그러면 기업부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2번, 4번은 틀렸다 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니은보 보실까요? 등록증 첨부라고 있습니다. 먼저 개업 공인주사가 휴업 신고를 하고자 할 때는 맞죠. 그리고 서식은 국토교통부 령에 있습니다. 령에서 정하는 신고서에다가 등록증을 첨부를 해야 된다. 아주 또 정확하죠. 잠시 쉬는데도 휴업 때도 꼭 등록증이 들어가야 됩니다.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들어간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니은번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면 또 이제 1번이 틀렸네. 그럼 1번 그리고 2번 4번 그럼 틀렸습니다. 그 다음 이제 3번 5번 중에서 답일 것 같은데 끝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자, 디귿번에 보시면 등록관청에다가 근데 여기 이제 휴업입니다. 폐업도 아니고 그입니다. 자, 휴업을 하고자 할 때는 간판 그냥 함부로 뜯어내면 안 됩니다. 사무소도 그대로 놔둬야 되고. 근데 휴업신고인데 휴업신고할 때는 개업공사는 지체 없이 약간 헷갈렸을 겁니다. 지체 없이는 맞습니다. 자, 한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를 해야 된다. 간판 철거한다 안 한다? 그렇죠, 안 한다. 휴업 때 하면 안 됩니다. 잠시 쉴 건데 간판을 왜 뜯어내? 그입니다. 간판 뜯어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사무소도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보증 설정할 때가 되면은 재개 신고할 때 그때 다시 보증 설정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디귿번은 틀렸습니다. 자, 디귿번 풀렸으면 5번은 아니겠구나. 답은 이제 3번. 자, 이런 문제 정말 괜찮았습니다. 11번 이런 것들은 잘 눈여겨보시고요. 하다 휴업 신고도 한 문제가 꼭 나온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전속중개 계약은 저렇게 공개에 7개가 있잖아요. 밖에다가 내놔라. 너 하기 싫으면 다른 사람이라도 하게. 전속중개 계약은 한 문제가 꼭 몇 년 나옵니다. 자, 먼저 12번째 보실까요? 이런 형태도 역시 많이 나왔었고요. 개업 공인주사가 이제 전속중개 계약을 체결할 건데, 개업 공인주사가 공인중개사 법령상 꼭 시행령이 있습니다. 법은 뼈대만 정하고 확인 설명 9개도 거리게 해서 9개도 전속중개 계약 공개할 것도 7개도 다 시행령이 있습니다. 자, 공개를 해야 돼. 중개도사물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을 박스에서 모두 골라보세요. 공개하지 말라고 하면 내지 말아라. 그런 소리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았다라고 비공개 요청도 하잖아요. 또 이렇게 태클 거니까 가로에다가 딱 써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박스에 보실까요? 자, 주소나 성명 뭐 좋은 거라고 내놓을까요? 그거 잘못 내놓다가 업무정지 당합니다. 자, 첫 번째 기업법 볼까요? 벽면, 도배 상태 들어가죠. 요놈 확인 설명에도 들어가고 공개할 것도 들어가고 게입니다. 자, 기업법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번이 없는 1번, 3번은 벌써 틀렸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니은번 답은 그냥 뻔히 보입니다. 중개사물의 권리관계 관한 사항 중에서 권리자의 주소나 성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자, 임대차에서 공시지가 이런 거 꼭 자주 나왔습니다. 두 개. 자, 임대차에서 공시지가는 거기 이제 공개하지 않냐 할 수 있는데 공개 의미가 없죠. 사고 파는 것도 아닌데 임대차를 무슨 공시지가를 공개할까? 그거 딱 두 개가 자꾸 시험 문제 나옵니다. 니은 번은 공개하면 오래 안 돼.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니은 번인 건 틀렸네. 벌써 3번도 틀렸지, 5번도 틀렸지. 그럼 이제 벌써 그냥 이것만 봐도 거의 그냥 답은 나온 것 같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급 보니까 도로, 그 다음에 대중교통수단과 연계성, 이거 당연히 공개해야 됩니다. 확인 설명에서도 얘기를 해야 되고, 거의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번 이제 오수, 그리고 폐수. 자, 앞에 수도전기 빼버렸습니다. 좀 뒤에 어려운 것만 써놨네. 오수, 그리고 폐수, 그리고 쓰레기 처리 시설 등의 상태, 이것도 공개해야 되죠. 집안에 있는 것들 다 공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벌써 이제 아까 보셨던 요 니은번, 그리고 뭐 다른 것도 안 들어가면 벌써 이제 뭐 3번이라든지 이런 놈들은 이미 틀렸으니까 이제 금방 알 겁니다. 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째, 요 놈도 괜찮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꼭 전체적으로 설명인데 옳은 건 한번 찾아봐라. 자, 이러면서 조금 이제 내기가 좀 어려운 것들은 한꺼번에 묶어서, 그리고 옳은 거, 이러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13번 보실까요? 자, 공인주사 법령 내용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그래 놨습니다. 먼저 자 1번 보실까요? 농협도 보증 설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금액이 좀 적어서 그렇지. 먼저 지역 농협동조합이 그리고 농지에 자 임대차에 관한 중개 업무를 하려면 자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여기서 조심하실 게 공인중개사법인가 하기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그리고 중개사무소 근데 여기 이제 자, 농지 임대차를 중개할 때 그리고 여기 이제 중개 업무를 하려면 그 다음 이제 자 보실 때 등록을 여기서 이제 개설 등록을 해야 한다. 근데 농협도 등록합니까? 안 하죠. 자 등록 안 한다고 했습니다. 등록 기준도 적용 안 하고 등록 안 하고. 근데 요놈은 약간 애매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뭐 자세하게 봤던 것도 아니니까 1번은 약간 애매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나 먼저 자 등록 안 해요. 등록 안 합니다. 보증 설정은 하지만 등록은 안 한다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1번은 한번 이제 보류 한번 해봐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볼까요?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 공인주사는 다른, 근데 휴업이라고 잠시 쉬고 옆집에 가서 저렇게 사원이 될 수 있을까요? 이중소속은 1학년 일반도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개업이면 등록취소 당연히 당합니다. 절대적입니다. 자, 옆에 볼까요? 다른 개업공사인, 그리고 법인의 사원이 될 수 있다.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문장 자주 나옵니다. 없다. 업무정지도 안 되고 휴업도 안 되고 그게입니다. 아예 이제 때려치우고 가야 됩니다. 아, 두 번째 이러면 할 수가 없고 이중소속으로 크게 문제가 됩니다. 교도소 갈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볼까요?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처분을 한 경우는 그다음에 뒤에 보실까요? 그럼 그런 규정이 있을까요? 다른 시도지사인데 여기 자격정지입니다. 동네방네 떠들어대는 것은 자격정지일까요? 취소일까요? 그러니까 취소가 생각나면 간단합니다. 근데 자격정지 처분을 할 때는 정지 먹었대요. 동네방네 떠들어대나요? 시도지사한테 통지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그런데 정말 없다. 자, 없다가 맞죠? 뭐만요? 취소만 그렇습니다. 취소만. 좀 뱅뱅 돌려놨는데 3번 맞았습니다. 그런 규정은 없다. 그런 규정 있는 게 아니라 없다. 막 두 개 다 써놓고 동네방네 한다네. 그런 문제도 약간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세 번째, 요 놈이 맞아.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볼까요? 등록의 결격 사유 중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그죠? 300만 원짜리 맞죠? 삼삼하게. 그리고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는 개업 공인주사가 사용주로서 그리고 양벌 규정으로, 근데 여기는 양벌 규정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포함하면 안 돼요. 종업원이 잘못했을 때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을 건데, 근데 그것도 포함될까요? 아니요. 그죠? 그건 면제된다고 했습니다. 그건 등록 취소 안 할게. 너무 가혹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 취소 그건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뒤쪽에서입니다. 사용주로서, 그 다음에 양벌 규정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제외합니다. 거기는 포함 안 됩니다. 자, 4번. 자, 지금 요 13번은 상당히 좀 애매하게 막 돌려놨으니까 해석도 잘 해보셔야 됩니다. 네 번째도 X입니다. 그 다음 이제 자, 5번 해보실까요? 업무 정지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요건 좀 많이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는 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부과를 한다. 근데 이제 우리 업무 정지나 자격 정지 기준은 그러니까 별표 이런 것들입니다. 그거는 국토교통부령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많이 어려웠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태료. 근데 또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요거 이제 그쪽에다 두니까 그렇습니다. 왜요? 이런 건 없습니다. 자, 업무 정지하고 자격 정지는 국토교통부령. 거기 이제 기준에 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과태료는 여기는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꼭 잘 보셔야 됩니다.
13번도 자꾸 내고요. 그리고 여기는 어려운 질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여기가 이제 난이도가 가장 높았을 겁니다. 난이도가 상급.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쉽게 맞추기 어렵습니다. 자, 그런 놈도 꼭 나오니까 뭐 그냥 저거 하나 틀려주면 되지 하고 좀 쉽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답은 좀 쉽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째, 건물 조교가 아마 이제 올해 시험 문제가 14번 같은 형태가 정말 제일 가깝습니다. 항상 이런 문제가 자주 나왔는데 최근에는 거의 안 나왔다. 그리고 거리가서는 소식이 없다고 했습니다. 소식이 없으니까 9개, 기재상 9개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도 별표 3개 해놨을 겁니다. 자, 먼저 이렇게 건물 조교가, 거기 박스처럼 건물 조교가 인권 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막 돈을 주고받고, 언제 주고받고, 그리고 조건이나 기한 같은 것도 있을 거고, 특약상 대출 못 받으면 없던 걸로 하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여기 있었을 겁니다. 공법상 이용 제한이나 수도 등의 상태나 확인 설명에서 수도권 털벽에서 했던 것은 이미 다 빠졌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그냥 너무 그냥 성의 없이 그냥 보면은 모두 그냥 박스에 다 들어갔습니다. 거래 계약서 기재할 사항. 네, 명시된 것을 박스에서 모두 골라보세요. 먼저 제가 기업번에 계약일 맞죠? 뭐 건물조교가 인권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했을 때 양 맞습니다. 계약일 들어갑니다. 10% 어디 안 들어간 데가 없다고 했습니다. 건민용계약서도 들어가고 부동산 거래신고도 오늘도 들어갔죠. 계약일, 계약체결을 딱 두 번째 인적사항 아래 보면 계약체결을 이렇게 있을 겁니다. 꼭 가치도 연결해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기업번 들어가고요. 자, 기업번 없는 것들은 틀렸네, 4번 틀렸네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자, 인도일시 들어가죠. 언제 줄 건데 이런 거 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건 주고받고 하면서 잔금 추르면서 마지막에 꼭 같이 줘야, 그래야 이제 동시행으로 해야 문제가 없습니다. 그다음 이제 디귿번 권리 이전에 내요. 그렇죠? 이것도 들어가죠. 자, 거래는 다양한 거리가 있으니까 어떤 권리가 넘어가는지. 자, 부동산 거래 신고에 안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오늘도 수업에서 봤던 공법상 이용제한, 권리 전에 내용, 권리 관계 이런 거는 안 들어가. 다시 한번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거래계약서는 들어가고요. 그리고 조교할 때 봤을 건데요. 자, 조교 확인 설명서 교불자 그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네 개 있는 것은 그냥 모두 다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에 들어가는 것들. 자,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자, 여러분 문제는 그냥 참고만 해 놓으시고 지금 박스에는 9개 같은 것은 꼭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그 9개의 기재사항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자, 15번도 이제 한번 간단하게 이제 확인 설명인데요. 자, 이것도 어렵진 않았고 확인 설명인데 자, 2015년 10월 24일 자, 중개를 의뢰받아서 날짜는 큰 의미는 없고요. 그 다음에 중개도 사물에 확인 설명을 할 경우에 자, 설명이 돼 내용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언제 그리고 누구한테 그리고 설명해야 되냐. 자, 시기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중개 완성되기 전에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율에 맞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자, 2번 보실까요? 요 제재 이렇게 나왔었다고 했습니다. 예, 이때 이제 바로 한번 내놓고 이제 자, 그 다음번은 거의 안 내봤다고 했습니다. 자, 2번 보실까요? 개업 공인주사가 성실 정확하게 중개도 사물에 확인 설명을 하지 않으면, 근데 확인 설명하지 않으면 업무정지래요. 업무정지. 아니었습니다. 공시 확인을 운명시 하시면 합격하실 건데 연수 안 좋으니까 연수 개선합시다. 자, 여기는 얼마입니까? 이제 500만 원이야 과태료입니다. 500만 원이야의 과태료. 자, 여기서 이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자, 2번이 바로 여기는 틀렸다. 500짜리입니다. 확인 설명서가 업무정지였습니다. 바로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취득함에 따라서 여기다 양도, 그리고 거래,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정확하고요. 그리고 확인 설명서 몇 년 보존합니까? 3년. 저걸 자꾸 5년이라고 속였는데 맞네요. 4번은 정말 맞았습니다. 이미 4번 나왔으니까.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5번에서도 함께 개업 공인주사가 서명 및 날인을 하는데 이렇게 당의 중개 행위를 했던 요 문장이 꼭 나오라고 했습니다. 자, 했던 소속 공인주사가 있으면, 그냥 있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소속 공인주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 정확하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맞았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업무정지 아닌데, 바뀌었는데 2번. 꼭 한번 눈여보셔야 됩니다. 요건 이제 평범하니까 간단하게 답 정도만 점검을 해놓으시면 되고,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16번째 중개보수도 내용 하나, 그 다음 계산 문제 하나. 요즘 자꾸 이제 내용만 두 개 나왔는데, 연고푸.
근데 올해는 아마 저렇게 내용 문제 하나하고 그 다음에 기사 문제 하나 이렇게 나올 겁니다. 꼭 사무소하고 물건이 다르면 어디냐고. 그러니까 그런 문장이 나왔는지 먼저 꼭 찾아보셔야 됩니다. 1번부터 그냥 열심히만 보시면 안 됩니다. 먼저 자, 보수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여기서 이제 중개보수를 잘못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아예 없대요. 그리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아주 그냥 여기 가지가지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거래 당사자와 체결한 중개보수 개업도 아니고 사무소도 없고 뭐 자격증도 없고 근데도 그것만 자격증 유효가 있습니까? 중개보수가 중개보수 지금 약정은 뭐다? 무효다. 안 줘도 된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입니다. 정말 정확합니다. 자격증도 없고 개설증도 안 했으면 중개보수 무효다. 줄 필요 아예 없다는 겁니다. 손바닥을 확 때리라고 있습니다. 2번 자꾸 나오고요. 요즘은 자 먼저 중개보수에 지급시기 약정이 없을 때는 자 보통 없을 때입니다. 계약 체결할 때도 받을 수 있다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 보실까요? 중개를 3월에 거래대금이 언제 지급이 완료? 맞습니다. 완전히 다 끝났을 때 완료된 때로 한다. 자 잔금 7일 때를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도 맞고 조금 애매한 것들은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주택 외입니다. 자, 주택은 이제 시도의 조례일 건데 주택 외의 중개사물의 중개에 대한 중개보수는 어디에 있다고요? 국토교통부령 맞습니다. 영정군에서 협의네 이런 소리가 국토교통부령입니다. 여기다 이제 시도의 조례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건 주택이요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4번 같은 것은 꼭 한번 잘 보시고요. 자 먼저 주택의 주택의 중개보수는 쌍방으로부터 가끔 받는데 그리고 그 언제로부터 누구로부터 그러니까 여기다가 다시 또 쌍방 이런 쪽도 있었습니다. 일방이 맞습니다.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 경우는 거래 금액이 얼마이니라고요? 0.9 그렇죠? 0.9 이내로 한다. 1천분의 9가 0.9니까 맞습니다. 뭐 여기까지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정말 사무소가 어쩌고 물건이 어쩌고 다르면은 어디요? 자, 이런 것들은 항상 우리 시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뭐 올해도 당연히 출제 대상이 될 겁니다. 자, 5번 보시니까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자, 중개사무소는 지금 저기 서울에. 그리고 중개사무소 여기 세종시역입니다. 사무소 소재지가 서로 다르면 복잡해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개업 공유사는 중개대상 무리돼요. 중개사무소 아닌데요. 어디라고요? 중개. 사무소가 맞다고 했습니다. 사무소. 서울이라도 세종시, 대전이라도 세종시 얼마나 간단하냐고 합니다. 자, 이런 식이니까 여기는 중개 대상 물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전국에 있는 시도 조례를 벽에다 다 걸었냐고. 정말 액자를 17개를 사야 될 겁니다. 자, 그 정도니까 말이 안 될 겁니다. 하나만 걸어놨습니다. 여기는 중개대상물 말고 중개사무소 그래야 됩니다. 중개사무소. 정말 제일 많이 출제된다. 답은 5번. 이렇게 아예 그냥 답을 거의 알려주는 경우도 꼭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30% 나오니까 그런 문제 어른 쉽게 맞추고 중간 정도 되는 문제도 웬만하면 다 맞추고 어려운 문제는 함부로 덤비지 말고 그입니다. 괜히 그거 잘못 댐비었다가 시간 없습니다. 공법 언제 풀라고. 자,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뒤로 넘겨보시니까 보증 설정도 정말 괜찮았고요. 그래서 17번. 요 17번 열어놓는데 정말 표표 3개 정도 되는 건 이제 손해배상 책임. 손해배상 책임 보장 반드시 나온다고 했습니다. 보증 설정. 근데 박스에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세요. 자, 이런 형태가 정말 시험 문제에 또 가깝습니다. 기억을 좀 잘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법 보실까요? 1,000만 원 딱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지역농 협동조합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때는 아까 등록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는 때는 중개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시기 맞았네요. 개시하기 전에. 그리고 보장금에 요걸 막 500도, 2000도 막 속여봤다고 했습니다. 1,000만 원 이상에 정말 1,000만 원 이상이 안 이상합니다. 농지만 조합원만 그러니까 금액이 적다고 했습니다. 1,000만 원 이상의 보증을 자 그리고 보증기관에다 설정하고 그리고 그 증명서를 갖추어서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된다. 아주 정확하죠. 정말 맞습니다. 1,000만 원도 맞고 보증 설정한다는 것은 맞고 그입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2번, 4번은 벌써 틀렸어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자 님번 보실까요? 개업 공인주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여기에 꼭 2항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중개인 장소로 제공 사무소를 빌려줬다는 거죠. 사무소를 빌려줬다. 그럼 아래 보실까요?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할 때는 잘 나갔습니다. 근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대요. 이건 뭐 말이 된다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책임이 있다. 당연히 있습니다. 그것도 고유과실이 없어도 책임이 있습니다.
정말 벼락 맞아도 책임져라 라고 할 건데 무슨 또 책임이 없대요. 자, 님보 너무 엉뚱합니다. 님보 저런 거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 5번 틀렸네. 자, 이미 뭐 2번 4번 너무 엉뚱해서 틀렸는데 하여튼 여기는 5번도 틀려 그입니다. 그러면 1번 아니면 3번이 답이겠네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빠져나가면 요건 지금 계속 낸다고 했습니다. 뭐 작년 그 작년 계속 냈습니다. 디귿번 개업공사는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할 때는 이렇게 돈이 빠져나가면 안 되는데 사고 쳤다 그 얘기입니다. 빠져나가면 열흘 이내에 열흘 이내 그거 아닐 건데 7일도 아니고 지체 없이는 더 아니고 시간 안 돼 넉넉하게 줍니다. 열흘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헷갈리시면 3번이 답인가 둘 중에서 하나인데 1번이 답인가 이런 식으로 상당히 헷갈릴 겁니다. 여기서 이제 디귿번이 틀리면 1번이고 디귿번이 맞으면 디귿이고 자 이제 저걸 해결 못하게 되면 다 못 풀어 게임입니다. 열흘이 아니라 얼마라고요? 15일 15일 자 15일은 정말 아주 중요해서 우리 교재도 많이 체크해 놨을 겁니다. 15일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결국에는 기업번 하나만 맞았습니다. 하나만 자,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18번째는 여기 이제 그때는 금쟁이가 형벌만 갖고 정말 나왔다고 했습니다. 형벌. 그러니까 이제 매매하면 촉과판다 묶어다가 4개 1학년 일반 써보기도 했을 겁니다. 정석부터 투기까지는 3개는 3학년. 저 형벌만 갖고 저렇게 나왔었다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금쟁이하고 관련된 벌칙의 연결이 옳은 것을 박스에서 한번 골라보실까요? 그입니다. 그러니까 제재가 정리가 잘 되면 아주 쉽고요. 제재가 정리가 안 되면 이 지겨운 바닥을 청산하고 가기가 어렵습니다. 조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자, 금쟁 보실까요? 기업번. 자, 기업번 맞는지 볼까요? 거래 당사자 쌍방을, 뭐, 직접 거래 쌍방 나왔네요. 쌍방을 대리했을 때, 옆에 볼까요? 3년 이하 징역에다가 3천만 원의 벌금.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잖아요. 증서를 직접 쌍방. 맞았습니다. 손에 입힌다고 저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손에 입힌다고. 기업번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기업번 없는 놈들은 틀렸나봐. 4번, 5번은 틀렸나봐.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뉴모 볼까요? 중개대상으로 첫 번째 매매하면 나왔네. 매매를 어부로 했을 때 몇 학년? 1학년? 일반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맞아요. 정말 나란히 답 나와버렸습니다. 답은 몇 번? 딱 두 개 보니까 답 나왔네. 1번. 자, 1번이 정말 정답, 예, 정답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맞는지 볼까요? 증서가 무슨 1학년이냐? 그입니다. 자, 디귿번. 관계 법령에서 양도가 알선, 양도나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 분양이나 자,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 여기 증서 나왔네요. 근데 증서가 1학년입니까?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했을 때 1학년이 아니라 3학년. 자, 벌써 틀렸네, 그입니다. 디귿번 들어가면 안 돼. 그리고 초과 금품이, 초과 보수가 무슨 3학년이래? 매매하면 초과 판단이 되면 그입니다. 그러면 1번은 몇 학년이요? 여러분 1학년. 그러니까 기억, 니은 요 두 개가 맞았고요. 나란히 위에 있는 거. 그리고 아래 디귿, 니을 요놈 틀렸고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다가 정말 정리해놨습니다. 1학년. 그래서 1학년 반은 매매 알면 초과판다. 자, 먼저 첫 번째 매매 오버할 때 매매 교재에다 그렇게 동그라미 해놨습니다. 안 해놓으시면 이제 주무셨습니다. 자, 그래서 매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알면. 자, 두 번째 줄에 저 끝으로 가면 딱 중간에 있을 겁니다. 시험장에 가도 그래요. 알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초과. 자, 아래로 내려오실까요? 딱 중간에 있네. 초과. 그 다음에 판단. 판단도 저 끝에 있습니다. 판단을 그르치는. 할 때 판다. 매매하면 초과 판다. 요 놈이 1학년. 그리고 3학년 가볼까요? 3배가 더 커게입니다. 정서. 자, 두 번째 줄에 딱 중간 바로 옆에 있네요. 정서. 그 다음에 직접 쌍방. 자, 그게 보여야 됩니다. 직접 쌍방. 그래야 이제 저 문제를 풀지.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투기. 투기 저 끝에입니다. 제일 앞에는 탈세. 그리고 저 끝에는 투기. 국가가 제일 싫어하는 거 두 개 나란히 나왔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19번째, 요 당시도 교육은 정말 아주 좋았습니다. 교육. 자, 19번도 별표 3개 정도 해놓으시고, 올해도 교육 나오고요. 자, 그리고 올해 문제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아, 작년도 문제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올해는 조금 어려 쉽게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교육. 교육에 대한 설명이 돼. 옳은 것은 뭘까요? 실무교육 누가 받아야 돼? 그리고 몇 시간 받아야 해? 그리고 교육 내용이 한 번도 안 나와봤다고 했습니다. 연수는 누가 받고 몇 년마다 받고 욕하면서 그리고 며칠 받고 이틀 받고 아주 여기서 요거로 끝나는 게 연수계입니다. 그리고 커피 타는 교육 직무 안 일어나면 깨워갖고 보낸다는 커피 타는 교육계입니다. 그리고 거래사고 예방교육 안 받아도 돼 계입니다. 그리고 지침 이렇게 다섯 개 꼭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 정리는 저 앞쪽에 한번 이제 봤으니까 여긴 빼버렸고요. 자, 먼저 한번 1번 보실까요? 실무 교육을 받은 개업 공인주사는 실무 교육을 받은 후, 자, 받은 후는 맞았네? 2년마다. 그리고 시도지사가, 근데 잘 나갔는데 이상한 소리 하네요. 2년마다. 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2년마다 커피를 타야 된대요. 이게 뭔 소리 한대요? 자, 실시하는 직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이제 잘 나가다가 이상한 소리 났습니다. 2년마다 무슨 교육 받는다? 연수교육. 연수교육. 욕하는 교육. 안 받으면 500짜리 날려줄 테니까 아주 딱 받아. 이런 소리가 이제 연수교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잘 나갔죠. 저 2년을 속인 게 아니라 2년을 맞았는데 무슨 직무교육이냐고. 연수교육이지. 1번은 틀렸다. 그러니까 철사방정 뜨면 대본은 틀립니다. 2번도 보실까요? 자, 2번도 잘 나가다가 저기 이제 여긴 또 연수가 이상하네. 대고자 하는데 책임자가. 자, 2번 볼까요? 자, 대고자인데 벌써 욕하시면 안 되죠. 입니다.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대표자도 그랬었고 대고자 하는 공인조사는 고용신고를 전 여기도 뭐 고용신고 이러면 안 될 건데 그냥 문장이 좀 이상했었고요. 그냥 신고 여기는 그냥 설치신고 이래야 될 건데 그 당시도 저렇게 나왔습니다. 고용신고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갑자기 책임자가 연수교육을 지금 대고자 하는데 대표자 대고자 하고 신고하려고 하는데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여기도 교육이 이상하죠. 무슨 교육? 실무교육, 실무교육입니다. 실무교육 또 교육을 바꾼 얘기입니다. 꼭 저렇게 나올 거라는 겁니다. 교육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볼 수 있을까요? 자, 고용신고 종료, 신고 후, 자, 고용관계 종료, 나갔다. 그입니다. 1년 이내, 저 2년을 잘 활용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중개보존으로 고용, 다시 커피 탈래요? 이런 경우입니다. 고용신고 대상이 된 자는, 근데 시도지사. 지금 1년 이내니까 저 이내라고 했습니다. 그럼 받아야 되냐고. 365일 안 지났구만. 커피 사는데 다 감 남아있을 겁니다.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등록관청도 맞았고요. 두 군데라고 했습니다.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렇죠. 아주 정확하죠. 1년 이내니까 받지 않아도 된다. 맞았습니다. 자, 1년 이내기 때문에 안 받아도 돼요. 여긴 정말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1년도 맞고, 그리고 직무교육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맞았고, 그입니다. 근데 네 번째, 여기는 시간, 저 연수교육도 이상합니다. 보실까요? 실무교육은 시간은 뭐 매년 낸다고 했습니다. 28에서 32. 그죠? 요거 맞았죠? 안심시켜놨네. 네, 뒤를 봐야 됩니다. 근데 연수교육은 욕하면서 이틀 봤는데 왜 저렇게 또 짧아? 오전에 잠깐 졸면 되냐고? 3시간에서 4시간 이하. 아니죠. 자, 3시간, 4시간 이하는 요거는 직무교육, 커피 타는 교육입니다. 그럼 연수는 얼마래요? 16시간. 16, 28에 16개입니다. 계속 2로 끝난다고 했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도 살짝만 틀렸다는 겁니다. 연수만 틀렸네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5번 해보실까요? 자, 이건 이제 좀 어려워도 그냥 뭐 수강료가 포함이 안 될까? 그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마련해서 시행하는 교육의 지침에는 시도사가 잘못하니까 교육대상 그 다음에 교육 과목이나 교육 시간 등이 포함되어야 하나입니다. 자꾸 들쑥날쑥 한다고 똑같이 맞춰라. 균형 유지. 요거였습니다. 근데 옆에 볼까요? 자, 수강료는 그렇지 않다. 수강료는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수강료도 들어가요. 요건 좀 애매하게 놨는데 하여튼 답은 이제 바로 3번이라고 나왔고입니다. 그래서 19번도 정말 괜찮았습니다. 요것도 난이도가 약간 있었고,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뒤로 넘겨보실까요? 자, 그 다음 이제 자, 20번. 요놈이 이제 가끔씩 지금 한 두 번째 나왔나요? 이렇게 이제 가끔씩 나오니까 거기 박스에다가 딱 네 개입니다. 정말 네 개. 근데 요거는 생각해서 정말 나올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좀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딱 거의 막 소인 다 쓰나 봐야 됩니다. 이 정도니까 여기 지금 자꾸 나오고 있다가 왜요? 시간 빼앗으려고 기원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뭐 모르는 게 아니라 알 것 같으니까 자격정지 그리고 업무정지 상당히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20번에서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사의 업무정지 사유. 그럼 업무정지 사유가 거인 3명 결전하면서 쭉 써놓으면 13대에서 14. 부칙을 빼버리면 그냥 13개니까 잔뜩 많습니다. 그 사유는 동시에. 자, 이렇게 겹치는 게 정말 있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속 공인주사 자격정지. 우리 프린트물 들었잖아요. 그럼 이제 소인들을 확인해서 거래하는 거 금지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써보게 되면 다 7개하고 13개. 거의 더블에 가까운데 거기서 겹치는 게 좀 있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이제 보다가 보면 나오겠죠. 왜냐면 거인 할 때 인. 그리고 소인 할 때 인.
거기 인 같잖아요. 맞습니다. 인장 두노 이런 거는 정말 같습니다. 그럼 이제 박스를 먼저 한번 봐볼까요? 여기 이제 계속 나오면요, 이렇게 딱 네 개. 그리고 이름 쓰고 도장 꽝 이런 거는 같습니다. 자, 확인 설명서다. 이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았을 때 맞잖아요. 그리고 이제 서식만 달라졌습니다. 여기다 작성교 보존 이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허리계약서에다가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았을 때 딱 이렇게 네 개고요. 그리고 금쟁이. 근데 이제 상대적에서는 금쟁이 안 보이게, 업무정지에서 금쟁이 안 보일 것 같은데, 상감, 상대적 등록취소에는 642기 거금 공손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소속에서도 자격정지서도 확인해서 거래하는 거 금지다. 거기 들어가잖아요. 자, 금지 이렇게 딱 4개. 더 이상 없습니다. 요 4개가 바로 자격정지가 되면서 업무정지도 같이 받습니다. 임자가 좀 다를 건데 공통적으로 소속도 그리고 이제 우리 개업공사도 둘 다 나란히 정지 먹고 쫓겨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면 금방 찾습니다. 먼저 1번 볼까요? 근데 여기서 같이 해당되는 사유인데 1번은 개업만 해당되지 소속은 뭐 소속이 저걸 얻어맞을 수가 없을 겁니다. 최근 1년 이내에 3명 할 때 이제 거기서 나왔을 겁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2번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또 과태료 처분을 받았을 때 이거는 우리 개업 공인주사 모두만 하는 거지 소속 아무리 봐보세요. 소속에서 소인들을 확인해서 거래하는 거 금지다. 거기에 세 번이 나오나요? 안 나오겠죠. 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읽어보면 알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자 2번 거래계약서가 나오긴 나왔습니다. 근데 작성 교부 보존 입니다. 누구한테만 의무가 있냐고 입니다. 자, 거래계약서 4번을 자, 2번도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건 이제 바로 다 골라라 합니다. 보존 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았을 때 개업만 제재가 있는 거지 소속한테 소속은 아예 계약서 구경도 못 해본다고 했습니다. 사장님 차 트렁크에다가 갖고 다녀 그러면서 봤을 겁니다. 나 요것도 안 들어가죠. 그리고 3번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래계약서 작성 그리고 교부 보존하지 않았을 때 여기다가 2번 3번에다가 확인설명서를 써놔도 똑같습니다. 그놈들은 작성 교부 보존은 사장님한테만 업무정지만이지 소속한테는 없어요. 그입니다. 다음 여기 있네요. 4번 보실까요? 여기다 거래계약서 그래도 맞습니다. 확인설명서에다가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았을 때 이름 쓰고 도장 꽝. 개업도 의무가 있고 소속도 의무가 있고 자 요건 들어갑니다. 근데 자 다섯 번째 지금 2번 3번 5번 다 같은 원리입니다. 이제 주는 거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을 때 소속한테 교부 의무가 있나요? 아니 구경도 못한다니까요. 서식은 확인설명서하고 매매계약서는 입니다. 답은 몇 번이다? 4번. 그러니까 요건 이제 감만 조금 잡으시면요 답 요런 거 금방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감을 못 잡으시면 다 써봐도 어디로 가야 되는지 막 정신없습니다. 시간 다 빼앗겨.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번 그리고 아마 이런 문제가 이제 모의고사에도 분명히 좀 나올 겁니다. 어디 다른 데 모의고사를 봐도 이런 분들이 또 나올 수 있을 거니까 한번 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 네 개, 요 네 개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즘 자주 나와요. 자꾸 틀려주니까 아주 맛들렸나 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자 등록취소 이 정도는 반드시 풀어야 되고요. 등록취소, 근데 여기는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러면 등록취소 할 수 있는 경우가 상대적, 저렇게 상대적은 거의 안 내는데 상대적을 냈고요. 그리고 정량해서 절대적에서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엉뚱하게 업무정지로 가버렸습니다. 업무정지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답을 찾기가 바로 쉽진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재에 정리 안 해놓으시면 여러 개 틀립니다. 먼저 등록취소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거래요. 642기 할 때 봤네. 들어가죠. 중개사무소의 등록기준에 미달. 정말 들어갔습니다. 642기 할 때 기준미달. 입니다. 자, 뭐 위에는 이제 문장만 써놓고 아래는 내용도 약간 써놨을 겁니다. 프린트물 드렸고 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요거 잘 보실까요? 결전할 때 전이 나오더만 입니다. 등록취소 할 수 있냐고 제재가 그렇게 안 큽니다. 자, 2번 볼까요? 그리고 요 놈은 전속중개계약서 작성교부 안 하면 등록취소다. 왜 틀렸게 그렇게 내본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2번 볼까요? 국토교통부 령에서 정하고 있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결전할 때 전이구만요. 그리고 별표도 3개월로 그렇게 안 크구만요. 입니다. 안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 요거 등록취소 할 수 있나요? 없죠. 이건 업무정지입니다. 자, 정답 몇 번이라고요? 2번. 요는 2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정량 이런 게 나왔어야 되는데 절대적하고 상대적하고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요. 근데 답이 엉뚱하게 업무정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헷갈릴 수 있었습니다. 2번이었었고요. 그리고 겸임할 때 임이잖아요. 이동 이용한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파라솔 떴다방 안치문 가서 발로 차 버린다는 임시 중개 시설물
형벌을 써서 봤었고요. 요놈 들어갑니다. 겸임할 때 들어갔구만, 요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6, 육사할 때 첫 번째 6이네요. 부득이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6. 6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했을 때 등록취소 맞고요. 할 수 있다. 2박 3일 빌면 봐주고, 거금 공수할 때 손이네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계셨을 때 사고 쳐놓고 배만 들을 거냐고, 그러니까 등록취소 할 수 있다. 맞았습니다. 답은 몇 번이라고요? 2번. 그러니까 이런 놈들 이제, 그러니까 20번하고 21번은 정말 나란히 애매하게 시간 아주 잔뜩 빼앗으려고 저것들이 아주 작정했나 봐. 근데 풀듯 말듯 하니까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안 들어본 거 아니고 그냥 모르면 그냥 포기라도 할 겁니다. 알 것 같아. 그러니까 악착같이 붙이고 붙들고 그냥 한 20분 걸립니다. 그러면 시험 정친다고 했습니다. 뒤로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서 이제, 자, 22번에 거리정보망. 거리정보망 반드시 나오고요. 근데 요즘에는 거리정보망이 이제 한 문제가 자주 안 나오고 어디 끼어갖고 자꾸 나오는데 올해는 저렇게 한 문제 나올 거고, 거기입니다. 여기 이제 답만 봐도 아주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많이 봤던 것처럼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 아니면 하여야 한다. 근데 그렇게 정리해놓고도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자, 거래정보망인데 틀린 것은 1번, 2번도 아주 쉬웠었고요. 근데 한번 3번 보실까요? 3번도 여러 군데 틀렸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딱 한마디가 틀렸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나깨나 불조시. 아마 22번 풀어보고는 왜 또 답이 없대 해갖고 뱅뱅 도실 겁니다. 한번 이제 3번 보실까요? 거래정보사업자가 회의를 할 때 숫자 1도 봤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지금 1년 안 틀렸고 저걸 6개월 이렇게도 한번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었다고요? 1년 이내에 예.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그렇죠? 할 수 있다. 좀 아주 심할 정도입니다. 그냥 딱 교재 집어던지고 집에 가고 싶어 이럴 겁니다. 여기는 지정 취소 할 수 있다가 맞습니다. 아니, 이 정도는 그냥 아예 그냥 나중에 하도 그냥 뒤통수 얻어맞으면은 나중에는 시험장 가면 절대 그냥 딱 아주 눈 아주 후, 여기서는 아예 금방 보일 겁니다. 지정 취소 할 수 있다. 지정 취소는 해야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좀 살살 달려갖고 잘해봐. 라고 거군정회의 그 다섯 개도 잘해봐 그랬구만. 지정취소 해야 한다가 어디 거냐고. 그러니까 이런 거 아예 그냥 내놓고 떨어뜨리겠다라고 해서 내놓은 문제지 봐주려고 내놓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맨날 숫자 틀리겠는데 4번은 숫자 정확하게 맞았죠. 운영규정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다 3월 이내에 지정수는 30일. 그러니까 다른 놈들은 맞았다는 겁니다. 답은 몇 번이다. 바로 3번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3번 같은 것은 정말 이런 것들을 한번 꼭 한번 보셔야 되는데, 그리고 요게 꼭 자주 잘 안 된다는 거를 우리 출전들이 정말 잘합니다. 자, 23번. 바로 행정처분의 승계. 한번 기억을 잘 넣으셔야 됩니다. 거기다가 요게 이제 운용까지 해놓으니까 상당히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라고 이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23번인데, 자, 23번에서 이제 승계. 요거 꼭 잘 보셔야 돼요. 승계. 자, 승계 등인데, 자, 첫 번째, 승계한다. 승계한다 하고 있습니다. 승계. 자, 여기는 얻어맞은, 얻어맞은 날일까요? 폐업일까요? 언제부터 따라갈까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승계는 딱 두 개가 있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업무정지. 왜냐면, 정량줄에서 업무정지. 그렇죠. 업무정지는 최근 1년 이내. 그랬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폐업을 해도 안 없어진다. 그입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과태료가 있었습니다. 옆집에 이제 육사에서 과태료, 그리고 이제 거의 세 명에서도 과태료가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이제 처분이 있었고요. 자, 업무정지 처분. 자, 처분이 있었는데 그 처분일부터일까요? 나중에 폐업을 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폐업일일까요? 무슨 날짜라고 했습니까? 처분일, 폐업일이 아닙니다. 근데 꼭 시험 문제는 폐업일 이렇게 냅니다. 자, 시험 문제 뭐 나올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분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후에 폐업을 하긴 한다는 겁니다. 폐업을 하긴 할 건데 아마 이제 업무정지 두 번이니까 이 두 번을 없애려고 폐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얻어맞으면 폐업을 해도 계속 따라가게 할 거야. 이제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폐업을 한다고 해도 자, 언제로부터요? 자, 승계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이제 언제로부터? 자, 처분일로부터. 이렇게 처분일입니다. 그럼 요 날짜, 요걸 자꾸 폐업이라 하니까 처분일부터. 그리고 몇 년 동안 따라간다고요? 1년. 근데 요걸 이제 작년도 3년이라고 했습니다. 1년간. 좀 이따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이제 풀어볼 겁니다. 1년간. 뭐 한다고요? 승계한다. 근데 1년 동안 승계시켜야지 우리 정량줄에 최근 3년이네 그랬습니까? 1년만입니다. 그리고 육사집에도 거인 3명에도 최근 1년이네. 그냥 1년만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그리고 몇 년 동안 따라갈 거예요. 여기 시험 문제가 자꾸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출제원들 아주 재밌어합니다. 요거 이제 간단간단 하면서도 번지수를 못 찾아가고요. 도대체 뭔 소리 한대 해갖고 감이 안 잡힙니다. 구석도 안 보이고 틀린 구석도 그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처분하겠다고 처분하겠다 억울해서라도 처분하겠다 그리고 처분하지 말아라. 자 그럼 이제 먼저 이제 처분한다는 소리에 이제 처분한다 그입니다. 자 먼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처분이 있기 전에 먼저 폐업을 했습니다. 자 처분한다에서는 자 첫 번째가 등록취소. 요 등록취소나 그리고 이제 요 등록취소가 이제 업무정지 두 개입니다. 업무정지는 자 업무정지는 여기서 이제 여기 처분이 있기 전이었었고요. 그러니까 여기 처분이 있고 그 후에 폐업을 했는데 그리고 처분 전부터 1년인데 여기는 처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분이 있기 전 그러니까 처분을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처분이 있기 전에 먼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잠수 탔다고 합니다. 때릴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먼저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등록 취소 때릴 게 있는데 이것이 폐업을 안 해 그러면 폐업을 안 받아주고 처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먼저 그냥 받아줬다는 겁니다. 나중에 들고 폐업은 되니까 여기서는 폐업을 먼저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폐업을 하고 나서 다시 재등록을 할 건데 요 재등록을 할 건데 재등록을 해도 뭘 하겠다고요? 처분하겠다고 게임다. 이제 재등록에도 먼저 등록 취소 못했던 거 등록 취소 왜냐면 이제 여기 이제 폐업을 했으면요 그냥 와이 다 없어졌으니까 요것도 없어질 것 같은데 폐업을 해도 안 없어진다고 다시 등록을 하면은 그때는 등록 취소 하겠다고 그러니까 폐업 전에 처벌을 그대로 따라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를 하겠다? 업무 정지 그입니다. 업무 정지 처분을 하겠다 고스름입니다. 자 이제 다음 주도 한번 보긴 볼 건데 아주 제대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제 그 문제가 정말 작년도 제일 괜찮았습니다. 여기 이제 뭐 13개월도 나오고 3년 6개월도 나오고 뭐 9개월도 나오고 그 문제 정말 괜찮았습니다. 그거 꼭 뒤에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여기 이제 처분하지 말아라. 여기 이제 처분하지 말아라. 이제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처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원래는 할 수 있는데 처분할 수 없다. 첫 번째가 이제 등록 취소는 요 등록 취소는 몇 년 지나면 폐업했던 기간이 몇 년 지나면 하지 말어. 그다음에 업무 정지도 이제 여기 이제 시간이 너무 안 지나서 그렇습니다. 업무 정지도 얼마 지나면 하지 말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자 여기서 이제 폐업 기간이 자 등록 취소는 몇 년일까요? 폐업 기간 어차피 3년 가잖아요. 폐업 기간이 3년. 자 뭐 어차피 뭐 초과나 경과랑 같은 소리인데 법에서는 초과 이렇게 씁니다. 그냥 뭐 시험장에서는 경과 3년 뭐 지났다기입니다. 자 폐업 기간이 이미 3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그럼 악용한 거 아니죠? 폐업을 하고 나서 재등록했지만은 3년이 이미 지났다는 겁니다. 그럼 처분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입니다. 이런 경우는 자 이런 경우는 등록 취소 그러니까 이렇게 할 건데 하지 말어. 자 국가도 골이 주무셨으니까 하지 말아라. 등록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 이제 업무 정지 보시기 근데 업무 정지를 1년 동안만 따라간다고 했잖아요. 업무 정지다 3년. 그럼 말이 안 될 겁니다. 업무 정지는 폐업 기간이 1년. 자 우리 시험 문제가 그렇게 됐습니다. 업무 정지인데 폐업 기간이 3년 경과하면 3년 초과하면 처분할 수 없다. 왜 틀렸게 이미 나왔습니다. 여기 1년 초과하면은 뭐 할 수 없다. 업무 정지. 업무 정지 여기는 악용이 아니니까 3년 지났다. 1년 지났다. 등록 취소 하지 마라. 업무 정지 하지 마라. 그다음 이제 요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가 이제 CEO. 자, CEO 그냥 요거 이제 우리가 붙여 놓은 거지. 요거 사실 뭐 제척 기간이 더 가깝기를 할 건데 CEO는 딱 하나입니다. 누구는 업무 정지는 그러니까 업무 정지가 약방의 감초입니다. 여기 업무 정지 나오죠. 여기 나오죠. 여기도 나오죠. 여기도 나오죠. 그 하나 있다는 바로 CEO도 업무 정지입니다. 자, 업무 정지는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 발생을 보실까요? 발생일부터인데 발생은 처분도 없고요. 상황이 아예 다릅니다. 여기는 처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분도 없고 그리고 폐업도 없고 여기는 처분도 있고 폐업도 있고 다 있고 계십니다. 여기는 처분 없었고 없으니까 한다고 했고 그리고 없어도 나중에 할 거라고 해도 너무 오래 지났으면 하지 말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폐업이 또 있고 그런데 여기는 처분도 없고 폐업도 없고 자, 처분이나 폐업이 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발생만 하고 있습니다. 발생일부터 얼마 여기 좀 오래 가야 됩니다. 3년입니다. 근데 또 여긴 경과라고 또 씁니다. 3년이 경과하면은 업무정지 처분 할 수 있다 없다. 발생했는데 업무정지가 3년이나 지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업무 정지 할 수 있다 없다, 업무 정지 할 수 없다. 자, 이거 우리가 계속 칠판에다 써서 봤는데도 또 보면 또 볼수록 또 새롭고 신선하면 안 되니까 너 오늘 보니까 또 새롭네. 이거 큰일 난다는 겁니다. 시험장은 발목 딱 잡습니다. 우리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심하게 아마 응용해서 아마 포상금하고 여기는 응용해서 올해 분명히 또 낼 겁니다. 요즘 아주 맞들렸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23번 보실까요? 23번은 요 지금 기억, 니언, 디귿. 근데 요 세 개는 정확하게 모르면 아예 못 풉니다. 근데 요런 문제가 정말 요 당시 문제 중에 제가 봐도 23번이 제일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 후에는 작년도에 올해 조금 더 잘 만들어 놨는데 그전에 정말 잘 만들어 놨습니다. 자, 옳은 5구요. 잘 보실까? 틀리면 X를 표기를 한 건데 옳은 것은 뭘까요? 근데 앞에다 설명해 놨는데도 감이 안 잡힐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억 볼까요? 갑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요. 그러니까 요 등록증 대요 받으면 제재가 뭔가요? 등록증 대요. 정량 등록주소. 그러니까 여기다가 등록주소라고 써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등록증 대요에다가 등록주소를 좀 써놓으실까요? 그리고 2개월 후에 폐업을 하였고, 그러니까 여기는 폐업을 먼저 한 거 보니까 등록주소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입니다. 등록주소 못해서 이제 할 거 여기입니다. 폐업을 하였고, 그리고 여기 보셔야 됩니다. 2년에 폐업 기간이 경과한 후에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다는 겁니다. 업무를 개시한 경우에 여기를 봐야 됩니다. 위. 자, 여기를 잘 보실게. 위 대여 행위를 이유로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이게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이거 말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재가 벌써 안 맞다는 게 등록증 대여가 업무 정지냐고. 뭔 엉뚱한 소리 하는데 등록취소. 등록취소. 그리고 지금 보시면 2년이 경과했죠. 그러니까 2년 경과했으면 여기 있잖아요. 자, 2년이 경과했으니까 지금 3년 안에, 3년 안 넘어갔으면 3년 안에 할 거니까 3년이 경과했으면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3년 안에는 등록취소 할 거예요. 등록취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년이니까 1년 남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업무정지 처분한다는 게 아니라 2년이 경과했으면 1년 남았으니까 등록취소 할 수 있다. 이래야 맞습니다. 정말 아주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자, 기억번. 그전에는 그런 문제가 아예 안 나왔었다는 겁니다. 기억번 틀렸어요. 근데 여기는 자, 올랐다, 틀렸다. 근데 우리 지문도 보시면 꼭 맞는 것처럼 이제 5로 가시면은 이제 답 절대 안 나와. 그거 1번, 2번, 3번 중에서 째려보시면 300년 째려봐도 답이 안 나옵니다. 저것들이 아주 심리학 전공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틀렸는데 옳은 것 쪽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X 해놓고도 어째 내가 뭘 잘못 봤나? 1번, 2번, 3번 더 많잖아요. 5가. 이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눈이 갑니다. 눈이 가요, 눈이 가. 그럼 이제 틀려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4번, 5번 중에서 올해 맞았고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기억번 한번 다시 한번 꼭 연구해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니은번 뭐 이런 것도 좀 안 풀리면 계속 설명드려도 좀 잘 안 풀립니다. 이거 본인이 꼭 생각 한번 해봐야 됩니다. 해설도 자세하게 써놨고. 그 다음에 니은번 보실까요? 갑이 미성년자를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한 날로부터. 그 다음 이제 거인 3명에서 결전 나오죠. 결격사 있는 고용인을 두고 있다. 2월 이내에 해소했다. 해소하지 않았을 땐 제재가 있다기입니다. 근데 2월을 45일로 딱 응용했다는 겁니다. 고용한 날로부터 45일 만에 고용관계를 해소했다는 게 내보냈다는 겁니다. 제가 맛이 가갖고 파산 선고를 받아갖고 와서 45일 만에 내보냈어요. 내보내고 소금 뿌렸습니다. 고용관계를 해소한 경우에, 근데 해소를 했는데 이를 이후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이게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2월인 해소했으니까 업무정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긴 제재는 맞았습니다. 자, 거긴 3명에서 결전, 결격사 있는 고용인을 계속 두고 있으면 별표도 세다고 했습니다. 6개월로 때려. 그러니까 제재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45일만 해소했으니까 여기는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다. 없다 그래야 된다. 그럼 X요. 그러면 니은번도 X입니다. 그럼 이제 4번은 답이 아닌가 봐. 3번하고 여기서 이제 벌써 이제 답이 나와버렸네. 그입니다. 답은 5번이겠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요 디귿번은 너무 엉뚱했고요. 한번 볼까요? 자, 업무정지 사유. 그러니까 여기 디귿번은 업무정지 사유라고 이제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저 기업번도 등록취소에 그랬으면 이제 뒤에다가 또 업무정지라고 못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이미 알려줬잖아요.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것을 해당하는 거짓보고. 여기 이제 감독명령에 위반한 겁니다. 거짓보고를 한 날로부터 그러면 1개월 후에 폐업을 하였고 그런데 4년의 폐업기간이 경과됐습니다. 등록취소도 못하고 딱 입니다. 4년의 폐업기간이 경과한 후에 다시 개설 등록을 했을 때 위 거짓보고를 한 행위를 이후로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4년이나 지났는데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대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지금 모두 틀렸습니다. 이해하시렵니다.
지금 여기입니다. 자, 업무 정지는 그리고 아까 폐업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폐업을 했는데 4년이나 지났대요. 1년 지난 못하는데 4년이 지났는데도 업무 정지 처분할 수 있다. 이게 말이 되냐고 합니다. 말이 안 되죠. 등록 취소도 3년만 지나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무슨 업무 정지, 거짓 보고가 좀 업무 정지 사유입니다. 업무 정지 사유라고 아예 알려줬잖아요. 근데 거기는 4년이 아니라 1년만 지나도 못해. 그러니까 4년 지났는데도 할 수 있다. 이건 너무 말이 안 되는 소리. 여기 아무리 봐라 뭐 4년에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23번 같은 문제는 정말 아주 작정하고 내 문제니까 정말 아주 괜찮습니다. 얘가 이제 난이도 아마 최상급이었습니다. 그 당시 나왔을 때. 요거 풀면은 정말 만점 받았을 거고입니다. 요거까지 풀어갖고 만점 받는 아주 독점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가 지금 계속 어려워졌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좀 사정 좀 봐주지. 요거까지 맞춰가지고 100점을 맞아갖고 문제 어렵게 하냐고. 입니다. 근데 우리 법령은 한두 개 틀리신 분이 정말 많습니다. 뭐 세 개요? 명함도 내지 마세요. 라고 기억하십니다. 90점 그러면 자랑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냥 쫙 깔렸습니다. 그냥 그 정도니까 정말 잘 봤습니다. 그 다음 이제 24번의 포상금입니다. 포상금. 자, 포상금은 계산해봐라. 이제 다음에 나오는 것 같아요. 자, 포상금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자, 여기는 이제 100분의 50 이렇게 제가 우리 수업 시간에도 전부는 보조할까요? 안 할까요? 자, 그 당시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24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요놈도 답은 아주 쉽게 주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포상금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자, 1번 맞죠? 무거운 양도랑 거짓으로 개설등록 환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할 수 있다. 맞잖아요. 자, 무거운 양도 그 세 개는 나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2번을 잘 보셔야 됩니다. 포상금, 국가도 이제 돈이 없다고 꼬리 팍 내렸는데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일부는 맞았습니다. 근데 전부 딱 그렇게 소개놨다는 겁니다. 전부도.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근데 전부 보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100분의 얼마? 50. 그러니까 이런 거 의미 자체도 없잖아요. 근데 이런 걸 내가지고 아주 헷갈리겠습니다. 자, 2번이 틀렸다. 전부는 보조 안 돼. 그입니다. 50만 원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지급을 결정하면 결정한 날부터 1월 맞잖아요. 저걸 3개월로 자꾸 속인다고.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5번 여러분 정말 많이 속여봤는데 이미 답은 나왔는데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요건을 갖춘 두 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 9시에 슬라이딩 A 그리고 6시 되자마자 머리 아주 귀신머리 갖고 머리도 안 감고 잠깐만요 해갖고 문 닫으려고 하니까 온 B가입니다. 접수가 되면은 그러면 최초 맞잖아요. 9시한테 다 몰아줘 몰빵 그입니다. 자, 계산도 해봤고요. 최초로 신고한 사람한테 포상금 지급한다? 맞아.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25번도 간단했죠. 100만 원이냐 과태료. 자, 이렇게 과태료까지 요즘은 시험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과태료. 연수가 답이었어요. 하면서 이제 봤던 거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바로 과태료 부과. 그리고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요즘 정말 다 낸다는 겁니다. 자격정지도 하나 내고 등록취소 절대적은 절대 내고 업무정지도 내고 그리고 이렇게 과태료까지 냅니다. 작년도에는 부과권자 나왔지만 꼭 낼 겁니다. 100만 원이냐 과태료가 아닌 것은 그리고 보이게 할 때 이 맞잖아요. 첫 번째는 개시하지 않았을 때 보이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가 보이나 개가 보이나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맞아. 근데 확인. 자, 공시 확인은 운명시 하시면 합격할 건데 연수 받으면서 자꾸 욕하니까 연수 개선합시다. 그건 100만 원이었나요? 500이었지. 그러니까 답은 정말 3번 바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정리만 잘하면 금방 보여요. 그리고 반명할 때 명칭은 100만 원 맞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으로 성명을 명칭하고 똑같죠.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했을 때 이름 촌씨름은 개명 좀 하라고 20만 원이면 장명을 써서 돈 잘 벌어주는 이름 나온다고 라고 보시라고 했습니다. 자, 5번도 맞아. 답은 3번이요. 이렇게 알면은 금방 답을 풀 수가 있습니다. 뒤로 넘겨보시고요. 자, 뒤쪽에서 이제 500 그리고 100 이런 것도 이제 알면은 아예 그냥 보지도 말고 넘어가시고 자 둘 다 이렇게 나란히 8개 이렇게 8개가 바로 이제 바로 과태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26번은 이제 자격 취소. 우리 자격 취소하고 자격 정지 같은 것도 시험 문제가 자주 나와요. 자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자 먼저 첫 번째 바로 1번 보실까요? 자격 취소 처분은 정말 여기 너무 쉬웠습니다. 자격 취소 빼앗는데 꼭 준 사람이 빼앗지 않을까요? 자격취소 처분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한다. 이건 너무 못하죠. 누가 한다고요? 교부가. 교부가입니다. 사무소는 들어봐.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답은 너무 쉽게 그냥 답은 1번. 자, 1번 이런 거 뭐 난이도 학급. 자, 이런 정도는 우리가 지금 풀어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5일 맞잖아요. 동네 막내 취소만.
대해서 5일 맞고요. 3번은 보통 숫자 많이 속였는데 4번도 숫자는 맞췄습니다. 자격증 반납할 때 며칠? 7일. 5일 7일 맞잖아요. 청문서는 열흘 전. 그러니까 나란히 원래 숫자가 많이 틀렸는데 3번 4번 이미 맞았고 반납도 교부 쪽에다가 힌트 주고 있구만. 교부가 7사고 교부 쪽에다가 내니까 5번은 맞아. 게임입니다. 답은 1번이요.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7번도 여기도 이제 옳은 건데 이 옳은 것도 이제 상당히 좀 여기도 좀 마음 먹고 좀 어려운 걸로 냅니다. 이런 옳은 것들은 쉽게 덤비지 마시고 안 풀릴 것 같다 그러면 제껴놔야 됩니다. 자, 먼저 자, 1번 보실까요? 옳은지 등록관청은 개업 공인사 등의 자,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를 근데 할 수가 또 없대요. 자, 있다 없다? 있다. 다 나온다고 했잖아요. 저번에도 한번 박스에서 한번 봤구만 등록관청까지 다 나와요. 국가도 다 나오고 받으러 가는 사람도 다 받으러 가고 오케이입니다. 자, 1번 없다가 아니라 있다. 저렇게 살짝 바꿉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보실까요? 개업 공인주사는 자, 등록관청에다가 중개사무소 이전 사실을 신고했을 때 그냥 답은 그냥 편하게 나오네. 지체 없이 맞고 저걸 30일이라고 한번 바꿔서 내본 것 같은데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를 해야 된다. 좀 맞았죠? 이전 그리고 폐허 그리고 등록취소 그 세 개도 자꾸 낸다고 했습니다. 저번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거 봤네요. 자, 2번은 맞아. 답은 정말 쉽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보실까요? 개업 공인주사로서 폐업 신고를 한 후 1년 이내, 1년 이내 이렇게 1년 안 넘어가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소속 공인주사로 고용신고 대상이 된 자는 고용신고일 전에 근데 1년 이내인데 다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1년 이내니까 안 받죠. 1년 경과 그래야 다시 받아야 한다. 다 아는데 가서 또 4일 동안 빡세게 교육받으라고요. 차라리 죽으라고 하세요. 그 소리입니다. 근데 4번은 또 제재 갖고 10일 거죠. 저기 이제 뭐 2년에 2번. 자, 우리 개업공사는 독점규제 요겁니다. 근데 무슨 자격이 취소된가? 그입니다. 등록 취소된다 그래도 틀릴 겁니다. 할 수 있으니까 그입니다. 자, 4번에 개업공인주사가 조직했던 사업자단체나 그리고 자, 사업자단체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 공정거래위원회부터 과징금 처분을 최근 2년 이내 2번 이상 받으면 이제 어디 가면 있었을 건데요. 겸임 독점할 때 있었는데요. 그입니다. 2번. 그의 공인주의사 자격이 취소된대요. 어디 이상한 소리 나죠?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이게 절대적도 아니고 될 수 있다 그래야 됩니다. 자격 취소는 말이 안 되죠. 부정량도 징역으로 정지 4개였구만. 이렇게 제재가 안 되면 또 4번도 헷갈립니다. 4번 완전 틀렸고요. 그리고 자 5번 보실까요? 중개보조는 중개사무소 명칭이나 소재지 그리고 연락처 자기의 성명을 명시해서 중개사무소에 대한 광고를 근데 중개보조니 컴퓨터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아주 큰일 날 소리입니다. 할 수 없다. 하게 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크게 문제가 돼요. 요즘 정말 중개보조이나 막 소속이 막 벼룩시장에다 막 광고 낸다고 합니다. 큰일 나요. 자, 그렇게 되면 정말 형벌 얻어맞습니다. 안 돼. 보셔야 됩니다. 개업만 할 수 있다고 했구만. 그입니다. 그럼 뒤로 보실까요? 자, 부동산 거래신고 이제 나왔죠.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이제 설명드렸던 부동산 거래신고 아마 X 할 때도 제가 봤을 겁니다. 자, 기출문제 이렇게 나온 것 중에서 잘 정리해놓으시면요. 또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여기입니다. 또 어차피 내봐야 문장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 자, 28번에서 이제 부동산 거래신고인데 하나는 좀 쉽게 나오고 하나는 좀 어렵게 나오고. 자, 뒤엔 또 어렵게 나온 게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1번, 2번, 3번까지 어렵지 않고 쭉 보면 금방 알고요. 근데 4번 보실까요? 4번. 중개사무소 여기가 이상하죠? 입니다. 저 사무사 물건 다름은 어디다가 신고를 해야 돼? 그 얘기입니다. 물건이 세종시 말고 대전에도 있을 수 있구만. 그 얘기입니다. 4번. 거래 신고를 하려는 개업공사는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다가 서명 또는 날인. 여기 또는 맞습니다. 날인. 하여 중개사무소 소재지에 신고관청에 제출한다. 사무소 아니죠. 어디라고요? 중개대상물. 중개대상물이다. 중개대상물. 아니면 부동산 그래야 된다. 아, 부동산. 부동산 등의 소재지라고 하지 여기는 뭔 중개사무소 여기입니다. 사무소하고 부동산이 다를 수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4번이 바로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아주 간단하죠. 제출 대행도 할 수가 있고 그입니다. 그리고 29번 보시면 이제 거래계약서, 거래계약서 아까 기재 내용도 나왔는데 거래계약서 내용도 하나 나왔네. 가끔씩은 저렇게 거래계약서도 두 개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거래계약서인데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자, 이건 뭐 간단하게 보실까요? 근데 1번 보실까요? 이건 아예 그냥 주는 거죠. 보실까? 거래계약서가 서식이 있나? 거래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장관이 정한 서식이 있다고요. 표준 서식을 사용해야 된대요. 거래계약서가.
소식이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그냥 정말 답은 바로 1번. 자, 고리갸선 소식이 없다. 겸시해야됩니다. 매도매순에게 줄 소식이니까 소식을 만들어다가 국가가 써라. 이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30번도 아주 간단했고요. 전속중개 계약인데 설명조사 틀린 거 매날 보존기간 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주마다 한 번 정확하잖아요. 상황을 통제해라. 꼭 맞았습니다. 2번 좀 이따가 또 한 번 또 나올 것 같은데 이걸 6개월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유효기간은 약정이 없으면 몇 개월이라고요? 3개월. 그 3개월보다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데 3개월 맞아. 그럼 이제 3번 보시니까 또 숫자 나왔네. 개업공사가 전속중개계약 체결했을 때는 그 계약서를 그럼 전속중개계약서를 5년 동안 전속이 5년이니까 몇 년? 3년. 자, 여기서 이제 답은 정말 바로 나왔네. 3년인데 무슨 5년이래. 5년 동안 보존을 해야 한다. 틀렸다. 라고 해서 답은 벌써 3번. 아래 뭐 4번, 5번도 아주 간단합니다. 이런 것들은 서비스로 그냥 주는 거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1번 요거 한번 잘 보시고 아마 이제 올해도 아마 이제 오피스텔 그리고 85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요일 안 준다고 했습니다. 요일 알아서 계산하세요. 우리는 아마 매매 갖고 한번 계산해 봤나요? 요렇게 이제 분명히 나와볼 만합니다. 그리고 숫자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한번 31번 볼까요? 갑은 개업공사 병한테 중개를 의뢰했습니다. 의뢰 소유의 전용 면적을 잘 보시니까 혹시 여기다 90 그러면 0.9 확 때려야 됩니다. 최대 그렇게 나오니까 70제곱미터 그러면 꼼짝 못하겠네. 85제곱미터 이하니까 그러니까 잘못 생각해도 60인가 85라고 했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오피스텔을 보증금 2000 임대차인가봐 그입니다. 일단 월세가 이제 얼마고요? 25만 원이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고 기간은 아예 의미 없다고 했습니다. 곱하기 100 아니면 70이니까 그입니다. 이 경우에 그리고 병이 바로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곱하기 2하면 안 되겠다. 중개 보수의 최고 한도액은 얼마냐고. 이제 가로 안 해보실까요? 이 조건 충족하게 되면 매매 기간은 얼마고 임대차는 얼마고 딱 두 개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오피스텔은 그다음 건축 법령상 자 업무 시설이고요 상하 수도 시설이 설치돼 있다 주무실 수도 있다 방바닥에 막 물이 왔다 갔다 한다 그리고 부엌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목욕 시설도 갖추었습니다 세 개 정말 완벽하게 갖추었습니다 그럼 꼼짝 못 하겠네 0.9 안 된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요율이 나왔는데 요율이 얼마래요 0. 임대차니까 0.4, 0.4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요일도 이미 31번인데 주거용, 주거용 있잖아요. 주거용 그리고 오피스텔. 네,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85제곱미터 이하에 들어왔습니다. 자, 봤네요. 85제곱미터 그리고 이하. 그리고 자, 뒤에는 이제 안 쓸 건데 상하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부엌. 자, 하수도 시설이 설치가 돼 있어 부엌이나 욕실이나 화장실이 다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딱 두 개로 나왔죠. 먼저 첫 번째 매매 교환 이거 요일 안 준다고 했습니다. 왜 또 요일 없대요? 막 문제 잘못됐다고 막 소리 지르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자 임대차 등 요거 뭐 이미 다 정해졌는데 왜 문제에서 요일을 주겠냐고 그거 아는지 물어보려고 문제 냈구만 주의하셔야 됩니다. 매매 교환 얼마라고요? 0.5%, 0.5%하고 1000분의 5라고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임대차는 한 단계 낮춰라. 얼마? 0.4. 올해는 0.8인데 0.4까지 받아라. 딱 정확하게 반토막이다.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보증금만 갖고 보증금하고 월세만 가지면 문제 풀 수가 있어요. 보증금 2000. 그리고 월세가 차임인데 월 차임이 얼마? 25만원. 그러면 시험장에서는 곱하기 100을 하실 건가요? 바쁘니까 70으로 하실 건가요? 여기입니다. 자, 그것도 시험장에서 뭐 해보고 말고 할 시간도 없다는 겁니다. 곱하기 얼마래나? 70. 100을 해봐야 2,500. 보태봐야 4,500. 그러면 5천만 원 이상이 안 됐으니까 곱하기 100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를 곱해라? 70. 개수를 좀 낮추라는 겁니다. 곱하기 100은 교도소 확보낼 거예요. 이건 5천만 원 이상일 때 이대로 가는 겁니다. 70. 그럼 이제 여기다 이제 70으로 57에서 35니까 3월 다 갔을 거고 그 다음에 27에 14니까 얼마? 1750만 원 정도 나왔겠다. 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얼마일까요? 2000을 보태보니까 3750만 원입니다. 자 그럼 이제 3700만 원, 3750이니까 자, 50이니까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 숫자하고 몇 개 바로 이제 8개 그리고 여기다가 요일이 얼마라고요? 0.4
0.4가 맞습니다. 요를 안 줘도 0.4%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퍼센트하고 0. 여기서 1000분의 4잖아요. 세 개 떼버리자 하겠습니다. 두 개하고 떼고 하나 더 떼버리고 떼버리고 해입니다. 그러면 4만 나올 겁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4만 곱해보시면 되겠네요. 이것도 이제 계산 좀 편하게 해주려고 여기 다 그냥 수치 다 넣어보고 몇 번씩 해봤을 겁니다. 5, 4, 20이니까 2 올라갔고, 그죠? 4, 7, 28이니까 얼마고? 0이고. 그리고 이제 3 올라갔네요. 4, 3, 10이니까 얼마요? 15만원. 그죠? 딱 이렇게 15만원 나왔습니다. 15만원. 그리고 두 개는 그냥 그대로 내리면 대곡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춰야 되겠죠? 이제 답은 없겠지만 여기다 곱하기 2까지 하면 안 대곡입니다. 한 사람한테만. 한 사람한테니까 얼마? 15만원.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아, 그렇게 해서 이제 31번도 정말 괜찮았습니다. 요것도 이제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뒤로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 이제 32번은 좀 간단하니까 주택임대차. 자, 뒤에 건 좀 까탈스럽게 나왔는데 요때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자, 주택임대차인데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자, 1번부터 4번까지 쭉. 자, 거기 뭐 내용 안 어렵네요. 근데 5번. 자, 5번 쪽으로 한번 알아보실까요? 지방공기업법. 자, 지방공기업. 그러니까 이제 국가 중에서도 이제 조금 좀 연결되는 게 있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주택 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자, LH공사나 지방공사나 중소기업. 그 세 개가 있다고 했을 겁니다. 근데 주택임대차 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는 근데 법인이 지방공사인데 아니다. 이다, 아니다. 이다. 세 개 들어갔습니다.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그리고 중소기업법에 따른 바로 중소기업. 그 세 개는 법인이라도 적용돼요. 자, 이런 건 의외로 너무 쉬웠었습니다. 5번. 여기는 들어가. 그러니까 지방공사가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방준다. 특별한 목적이 있으니까 거기는 임차인이 법인이라고 해도 보호를 해줍니다. 보호된다. 우리 교재 찾아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5번. 그 다음 이제 33번도 이제 상가 건물, 하여튼 주택도 하나가 나오고요. 상가도 이렇게 하나가 나오는데, 이때도 상가는 또 아주 쉬웠습니다. 자,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자, 뭐 1번도 맞았고, 그 다음에 자, 2번도 3기 차임. 3기 차임 면책되면 나가. 아주 조용히 보따리 쌓고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4번도 어렵지 않았었고요. 근데 5번 쪽으로 한번 알아보실까요? 자, 5번. 이것도 어려운 집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야. 그리고 대항력 있는 임차권, 대항력이 있대요. 말소 기준보다 빠르대요. 그입니다. 자, 그 임차권은 임차 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실시될 경우는, 근데 그 임차권은 매각되면은 대항력 지금 있다고 했는데 있는 거 있는데 매각되면 소멸한다.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신문할 때 그런 소리 말이 안 되겠죠. 아, 대항력이 있는데 없는 게 아니라 대항력이 있는데 경매되면은 소멸되냐고요? 아니요. 소멸 안 됩니다. 이거 뭐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지. 물론 이제 배당을 다 받고 나가는 경우는 소멸될 수 있겠지. 근데 대항력 있으니까 끝까지 살 수가 있어. 낙찰자한테 돈 주세요.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소멸되지 않는다. 소멸되지 않는다. 그래야 맞아. 자, 이런 식으로 좀 쉽게 주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법 문제가 꼭 하나씩 꼭 우리 법령에는 꼭 나옵니다. 34번 농지법 얘기입니다. 농지법령상 그냥 저기 부동산 공법에 두 개 나온다는 그 농지법입니다. 농지 임대차에 관한 설명인데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꼭 나오는 부분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1번, 2번 어렵지 않았고요. 근데 3번 쪽에 한번 알까요? 우리 농지법에도 최단 기간이 있더라.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자, 세 번째 볼까요? 농지법 이런 것은 꼭 이렇게 숫자를 바꾼다고 숫자 그러면 감이 온다 그럽니다. 자, 먼저 농지 이용 증진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서 농지를 임대 할 경우는 농지 임대차 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해야 된다. 5년 아닐 건데 농지법 떠들어보면 나옵니다. 3년 이상입니다. 3년 이상. 그러니까 농지법에는 최단 기간 있더라. 3년 이상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요놈이 틀렸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런 거 조금 기억을 좀 해놓으시고 이제 농지법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요 3년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저것이 나왔구만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35번에 기본에 그리고 세부에 요건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우리 저번 주도 한번 써봤네요. 대상 권리를 토지에다가 입지 정해놓고 관리하는데 비거취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부 쪽에는 안에 있으니까 물어봐야 돼 라고 해서 실내 벽면 환경 이런 식으로 4개 그럼 그것만 딱 갖고도 답은 벌써 2번 정말 나옵니다. 자, 먼저 35번 보실까요? 자, 기본, 개업공사 기본 확인 사항에, 기본 안 물어봐. 우리 8개. 기본 확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네요? 입지. 들어가죠.
네, 자, 두 번째, 실내 벽면 환경, 어디 있다고요? 세부. 답 여기 있네. 입니다. 그리고 거치, 다 나오잖아요. 거치 들어가고요. 비거치, 나란히 들어가죠. 답은 몇 번이다? 2번. 자, 이런 건 정말 아예 그냥 주는 문제입니다. 서비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 맞추고 얼른 학교 가시고 학원 떠나세요. 이제 이런 소리였을 겁니다. 요것도 못 맞춘 문제, 학원에 계셔야 돼. 아주 그냥 죽어버리고 싶을 겁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실까요? 하여튼 요 악착같이 그냥 이름 울고 학교 갈 거요. 그러셔야 됩니다. 그 다음 36번. 자, 그래서 이제 그 기본의 8개. 제가 정신 났습니다. 세부의 실내 벽면 환경. 맨날 우리 봤었잖아요. 중개부스만 저렇게 외롭게 왕따입니다. 중개부스는 친구가 없어. 저는 기본으로 갈 수도 없고 세부로 갈 수도 없고 세부는 더 안 되겠죠. 중개부스를 누구한테 물어봐. 부스는 네가 알아서 계산해야지. 시험 문제 하나가 나오니까 선생님 열심히 가르쳐주더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36번. 이것도 이제 비주고용. 비주고용이라고 이제 단서를 달아놨습니다.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는 방법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먼저 첫 번째 1번에 대상 물건의 표시는 이게 소재 면적이니까 여기다 등기상 증명서 그러면 안 됩니다. 토지 대장 맞죠? 소재 면적. 건축물 대장 등으로 확인해서 적는다. 맞아요. 두 번째 권리관계 당연히죠. 이제 지금 이제 등기부, 등기상 증명서인데 등기부 아직도 전에 등기상 증명서 등기부라고 지금 써놓게 되어놨습니다. 왜요? 예전부터 많이 썼으니까 이제 등기부 의도적으로 그냥 써놓은 것 같습니다. 용어 바뀌었지만 그입니다. 등기상 증명서를 확인해서 적는다? 맞네요. 그리고 세 번째 요는 맨날 틀렸습니다. 건폐율 상한. 오늘은 맞았네. 용적률의 상한은 시군의 조례. 이제 다음 주에 우리 또 배울 거고, 정말 저기 조례가 맞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다 토지용계 확인서 자꾸 그럽니다. 뭐 주택법 한번 그렇게도 내봤습니다. 시군의 조례가 오히려 맞아. 그리고 네 번째 볼까요? 중개보수는 실제 거래 금액을, 근데 중개보수가 실제 거래 금액일까? 주의해놓으셔야 됩니다.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고 오자마자 써주고 이러다 보니까 입니다. 그리고 협의가 없으면 부가가치세는 포함된 것으로, 여기는 포함된 것으로 본다.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입니다. 해설이 자, 여기 이제 저기 이제 실제 거래 금액 거기도 틀렸지만 여기는 포함되지 않는다도 그 두 군데가 틀렸네요. 자, 여기는 이제 부가가치세는 포함이 안 된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포함이 안 돼. 제외해. 따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서비스는 매도 매수인이 받으니까 그 매도 매수인에게 청구. 그러니까 여기도 거래 이전 금액도 맞고요. 그러니까 이 앞에도 틀렸고 뒤에도 또 틀렸네요. 자, 여기는 부가가치세도 제외. 따로 받습니다.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게 아니요. 그입니다. 80만 원에 88만 원이 다 들어있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그 옆에 자, 37번에 우리 경매 문제는 정말 여기는 괜찮았습니다. 이런 문제가 하나가 나와. 그리고 요즘 이제 얼마냐, 보증금이 얼마냐 자주 안 내고 있습니다. 경매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뭘까요? 자, 1번 보실까요? 기리집찰에서 매수 신청인은 보증으로, 자, 이제 돈 내는 것을 보증이라고 합니다. 매수 가격에. 근데 내가 써낸 금액에 10분의 1, 10%. 써낸 금액이 아닙니다. 최저 매각 가격. 최저 매각 가격. 꼭 주셔야 됩니다. 이미 정해져 있다고 했습니다. 하여튼 요 1번 같은 건 저렇게 꼭 자주 나와 봅니다. 틀렸어. 근데 옳은 걸 고르래요. 자, 먼저 자, 2번.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 지급 기일을 정해서 매수인에게 통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매수인은 대금 지급 기일에, 정말 요 문제 정말 치사합니다. 요즘에 와서 또 자주 돼요. 대금 지급 기일에 매각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 답 여기 있네라고 콕 찍었을 겁니다. 나와보니까 답이 아니래. 그럴 겁니다. 정말 요건 너무 심했고요. 기일이 아니라 기한입니다. 아무 때나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기일은 마지막 날 딱 정해진 날 마지막 날에 내릴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아니라 기한. 요 기한 때는 아무 때나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걸 정말 자주 내요. 기일. 그게 아니라 기한. 기한. 요건 정말 생각 안 해놓으시면 아마 요거는 모의고사 한 두세 번 나와도 몇 번씩 정말 머리 아예 얻어맞을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여기도 자, 시기가 좀 이상하고요. 자, 민법이나 상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해서 우선 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는 매각 결정 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된다. 아니요. 매각 결정 기일 말고 배당요구 종기일이 딱 있습니다. 배당요구 종기일입니다. 매각 기일 전에. 매각 결정기일 전에 그입니다. 옛날에 저렇게 잠시 가능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배당 요구 종기일이 따로 있습니다. 3번 X 요거 지금 다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4번 보시가 매수인은 매각 부동산 위에 유치권에게 말은 유치권자입니다. 이게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근데 유치권 담보할 책임이 없다고요? 책임이 있다.
자, 유치권은 배당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는 자, 모두 다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다. 책임이 있다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실까요? 매각부동산. 근데 답은 또 쉬웠습니다. 매각부동산 위의. 우리 전세권은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 그러니까 전세권자는 배당 요구를 하면 안 됩니다. 요구를 하게 되면 매각으로 정말 소멸합니다. 주택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여기는 소멸해요. 그래서 5번 정말 맞았습니다. 5번이 바로 정답. 기하셔야 됩니다. 38번은 좀 쉬웠었고요. 여기 이제 매수신청대리 규칙, 저렇게 경매 문제 하나 나오고 매수신청대리 하나 나오고 설명이 돼? 틀린 거. 근데 쭉 와서 4번은 너무 간단하죠. 소속 공인주사는 지금 매수신청대리인데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소속 공인주사가 등록할 수 있다고요? 자, 이건 너무 엉뚱하죠. 아니요. 개업 공인주사만 등록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소속 공인주사가 매수신청 경매 대응 하겠다고 소속을 나가지도 못해요. 아예 대리도 안 됩니다. 뭐 등록할 수 있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개업공사가 등록할 수 있는 거지 소속은 등록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고 4번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 뒤에 이제 39번하고 이제 그 뒤에 있는 40번하고 둘 다 나란히 조금 어려운 것들이 있으니까 요건 한번 다음 시간에 바로 풀어볼 건데 두 개가 나란히 어려우니까 한번 저걸 저대로 꼭 저렇게 시험 문제가 꼭 나옵니다. 자, 오늘도 해본 것 같은데 자, 다음 시간에 보고 그다음에 뒤에 자, 27회 것도 거의 대부분 쭉 한번 볼 거니까 한번 뭐가 있나 한번 쭉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쉬었다가 계속 해.